데이비드 콜과 티모시 파울러 두 사람은 고등학생이 되어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비록 한 살이라는 나이 차는 있었지만 그것 외엔 모든 것이 잘 통하는 사이였기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친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 되면 같이 살자, 혹은 같은 일을 하자 등등. 두 사람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여지껏 주변에 없었던 것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샵을 같이 운영하자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콜과 파울러는 종종 1968년식 벤츠 차량을 수리하며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런 두 사람을 가족들은 착한 아이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982년 5월 9일, 콜의 부모님은 친척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웨스트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파울러 집에 불러서 놀아도 돼요? 콜은 파울러를 초대해 함께 밤새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질문했지만 엄마는 어른도 없는 집에 친구를 불러 하룻밤을 묵게 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울러의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설득해 결국엔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파울러는 콜의 집에 오게 됩니다. 즐겁게 놀 생각에 마음이 들떴을 콜과 파울러. 5월 10일 오전 12시 45분 농가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방관들은 서둘러 불을 진압했고 집안을 수색합니다. 곳곳을 둘러보던 소방관들은 화장실 문을 열고 소리쳐 구조요원들을 불렀습니다. 화장실은 창문 하나 없는 꽉 막힌 구조였습니다. 조사를 벌이던 중 분명 농가의 헛간에 보관하고 있었다던 휘발유통이 집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콜과 파울러가 새벽 시간임에도 여전히 외출복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랬기에 당시 발견했던 소방관들은 두 사람이 의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러 왔고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각 언론마다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뉴스에는 왜 두 사람이 창문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집을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인 거죠. 이런 의문에도 그들이 왜 화장실을 택한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다른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들도 나옵니다. 이 시간 라이브의 한 기사에서는 두 사람과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소행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마을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디어필드로 가려면 길에서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추측대로 정말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아예 배제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항상 예외는 있는 일이니까요. 생각이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며 행동할 리는 없죠. 이 일로 마을 밖에서 온 세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과 연결시킬 만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화 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문 앞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됐지만 최근에와 화장실 근처의 주방에서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는 별다른 증거나 용의자가 없다 보니 수사에 어려움이 이어졌고 여러 추측들만이 난무했습니다. 그 많은 이론에도 가장 믿음이 가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울러의 여동생에 따르면 오빠가 나쁜 것은 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녀의 추측일 뿐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관련이 있는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일의 배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제보가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끝을 알 수 없지만 경찰도 가족들도 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의 개입이었을까요? 아니면 길을 따라 운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 도로에서 벗어나 후지 안쪽 마을까지 들어와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추측들 중 하나처럼 사랑 혹은 연애에 관련된 일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하는 미래에는 어쩌면 무언가 증명할 만한 믿음 가는 이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든 가족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도록 꼭 사건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콜과 파울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5월 10일 오전 12시 45분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